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그렇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뭐 찍혀 있네. 좀 보여?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 현 인류의 지식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그들의 모습, 목소리, 흔적은 분명 그들이 그곳에 존재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실존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문명과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논란의 모모 여행자.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아하.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연도는요. 1932년생.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르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르 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쓰레기.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몸에 포착된 거대 괴물.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괴물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쏘인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네,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쏘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아니,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네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0m.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네스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아,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네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네시든 왜냐면...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아! 저게 뭐야! 아!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선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니 아이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 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모를 합친 하이브리드 괴물. 2009년 7월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출현. 가축 200마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개와 비슷한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었고요. 경찰은 그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그 생물체가 갑자기 증발한 것처럼 어느 넓은 들판에서 발자국의 흔적이 끊기면서 사건은 오리무중.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야, 일단 피해가 어마무지하네요. 그죠? 200마리나 흡혈을 하고 사라졌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 짐승은 고기를 노리지 피만 먹진 않거든요. 아니 200마리를 흡혈하면 도대체 피를 얼만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데. 그 쉽단 말로 그냥 하늘로 꺼졌든지 뭐 땅으로 쏟았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직 아나운서들이 왜 이래? 쉽단 말로 그냥 하늘로 꺼졌든지 뭐 땅으로 쏟았든지. 땅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지? 반대로 얘기했어. 아,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손다고 안 했어? 아, 땅으로. 야, 땅으로 어떻게 손냐? 자, 정말 괴이한 건 이렇게 피해는 발생했지만 목격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같은 마을에서 또다시 염소와 개 등 가축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이에 나미비아의 지역 의원 안드레아스 문진디는 이것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동물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럼 그 흡혈 그 뭐 짐승인지 뭔지가 다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누가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짐승은 송곳니처럼 뾰족한 모양의 머리와 마치 개와 돼지의 혼종처럼 기괴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어찌나 신출 귀몰한지 사진 한 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미스테리한 건 사실 이 마을에는 숲이 없고요. 덤불만 있어서 평범한 야생동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해당 짐승이 흑마법사의 마법으로 탄생한 괴이한 동물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짐승의 실체.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오늘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이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소죠, 소. 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언은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들렸나 봐.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제탑이네요, 얘.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it means to keep in sounds on ou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지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네.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주의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주의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지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지웠지? 주의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파라과이 공포의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그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다섯 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에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그의 생명체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죠,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사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또 다른 UFO 맛집은 모모.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오,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에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 다양한데? 그쵸?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 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오.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어.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그냥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아니,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듯,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 얄미워.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 왜 오이는 호예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어. 울지 말래잖아. 아니.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기억나죠. 이거 근데 뭐 도시의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시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 데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기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백두산 천지에 모모가 산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 그럼요. 그 안에.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 굳은 흑룡이 물기를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 어머, 어머. 뭐 있다,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와. 이게 물을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히 굉장히 높이서 찍은 거 완전 땡겨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손길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두 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것,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마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카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미터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길을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탈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떠오른 괴 생명체 정체.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뭐야? 아유, 고래 죽은 거네. 고래라고요? 어, 되게 심하게 되게 부피 있는데요? 네. 어? 이게 뭔데? 문어 다리?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문어 다리 아니야? 2013년 7월 이란의 남서부 부시르주에 인접한 페르시아만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너무나도 괴이한 모습에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동 버전의 할리우드 영화 오프닝? 뭐야? 합성 아니야? 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 속 괴 생명체는 이란 해상 보급선에서 근무하는 해양 요원 에마 데딘 피히카가 촬영한 것으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뭘 저걸 조작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한두 군데 사진 찍힌 게 아니라 저기 선원도 찍었고 저 멀리서도 사진 찍은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 목격자가 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저거 다 뻥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 불가죠. 발견 당시 사체 근처에 있던 해양 요원 피히카는 괴생물체의 곧장 접근해 정체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약 10m 크기의 거대 괴생명체가 풍기는 정체불명의 극심한 악취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체만 촬영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데요. 6년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숱한 바다 경험이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피히카 역시 처음 보는 괴생명체의 당황. 괴생명체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온라인 사이트에 이 사진을 제보했던 건데요. 이 사진을 본 캘리포니아 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소장 게리 그릭스는요.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래 사체와 골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라며 해당 사체를 고래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지금까지 저런 형태의 고래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없지 않아? 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 또한 일각에서는 선사시대 존재하던 거대한 도마뱀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괴 생명체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각종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선사시대 생물이 아직 남아있을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의문의 사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요? 전설 속 모모는 실재한다. 구미호와 해태, 그리고 드라큘라와 추파카브라 등 동서양에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설 속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양,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죠. 바로 드래곤, 용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 그런데
전설 속 존재인 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발견된 한 사체. 자,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상태였지만요. 약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돌기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용이죠. 용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없을까? 심해어 같은 애 중에 저런 애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용 같아. 이거 앞에 뿔 달렸잖아요. 저 머리에. 예. 저기 보이죠? 뿔 이렇게 저게 뿔이에요? 뿔이 있다고요. 이거는 물고기스럽지는 않아요. 해당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용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잘 살았다 그동안. 자, 일각에서는 사체의 뼈 구조, 형태 등으로 미뤄보아 산갈치의 일종 혹은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 괴생명체 사체는 위생상의 이유로 매장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혀버리고만 용을 닮은 괴생명체 비밀. 정말 전설 속 용은 실제였던 걸까요? 모모의 출입문. 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주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유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어? 에? 어?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유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유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 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코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L5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닷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치,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 학계에 충격과 논란을 안긴 이 사진의 정체. 1908년 그리스령 크레타섬의 미노스 궁전 지하 저장고에서 발견된 유물. 일명 파이스토스 원반입니다. 원반의 문자에 대해선 정확한 해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반엔 인류 기록보다 훨씬 이전 미지의 고대 문명에 대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막 컴퓨터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건가?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도 없는 막 물건들이 그려져 있으면 스마트폰 그려져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지름 15cm, 두께 2cm가량의 나선형 점토로 만든 파이스토스 원반은 기원전 1700년경 미노스 문명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보편화된 기록 방식은 젖은 점토에 직접 문자를 새겨서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파이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의 모양을 본뜬 도장을 제작해 점토에 눌러 풀에 부어내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파이스토스 원반은 활자를 인쇄했던 겁니다. 오잉?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이 파이스토스 원반 외에는 미노스 문명에서 같은 방식의 인쇄 기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와 비슷한 인쇄 방식이 발견된 건 1119년 독일 프리페닝 수도원의 봉헌 비문인데요. 즉, 2800년이나 앞서 선진 기술의 인쇄물을 생성했던 겁니다. 저거야말로 외계인의 기술 아니에요? 이야. 좀 너무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것만 나왔다는 거잖아. 네. 이런 이유로 파이스토스 원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유물이라 해서 세계 3대 오파츠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파이스토스 원반에 빽빽하게 새겨진 241개, 45종류의 상형 문자. 전 세계의 고고학자, 언어학자, 암호 전문가가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려 했지만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독 불가. 일각에서는 민호와 여신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반이 증명하는 선진 기술. 혹시 이 원반이 우리가 모르는 인류 이전의 문명 혹은 외계 문명인 산물은 아닐까요? 뱀파이어는 실존했다? 어두운 밤, 무덤의 관뚜껑이 스르르 열리면서 뾰족한 송곳니를 반짝이며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흡혈귀. 두 기자님은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동작이 느리네. 네. 사람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사람이어서 그래. 아, 저 너무 평을 했어요. 근데 뭐 소설, 영화,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조선 흡혈귀 뱀파이어도 나오는 판에. 이게 약간은 진짜는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믿게 되는 거. 그래요? 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뭐 좀비, 뭐 뱀파이어 또 많이 하니까 상상 속의 존재 같지만은 않은 느낌. 예. 그렇게 짐작하시는 걸 넘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뱀파이어는 동유럽에서 전해져오는 전설 속의 존재죠. 그런데 이 뱀파이어가 어쩌면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해골인데? 보통 그냥 갈비뼈가 있는 자리인데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이 유골은 2014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 유골의 심장 부위에 금속 재질의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 이를 본 니콜라이 오프차로프 연구팀은 이 유골에 반 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해당 유골의 매장 방식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중세 동유럽에서 행해진 관습으로 뱀파이어가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도록 심장을 파괴하는 의미로 치러진 의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뱀파이어 처치하려고 은십자가 이거를 뱀파이어 심장에게 박잖아요. 맞아, 맞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 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에선 입안에 큰 돌덩이가 박힌 유골이 발견됐고요. 오호. 2015년 폴란드에선 낫으로 목과 골반 등을 고정시킨 유골이 발견되는 등 뱀파이어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유럽 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세시대의 권력층들의 치열한 권력 암투 끝에 뱀파이어로 몰려 잔혹하게 희생당한 흔적으로 추측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중세시대를 덮친 공포, 흑사병 전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처럼 끔찍한 방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유골 그 주인, 예, 마녀사냥을 당한 불쌍한 희생자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뱀파이어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서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희생자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희생됐을 것 같아요. 예, 억울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심장에 말뚝이 박힌 유골. 과연 전설 속 뱀파이어는 정말 실존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6,500만 년 전 멸종한 익룡 발견. 허베이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화석 발견. 2억 년 전 익룡, 아르헨티나에서 발굴.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익룡. 그런데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익룡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끔 저기 야산에서 촬영하면 저 익룡만한 나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그런 아이디어. 새인 줄 알았어, 새. 예, 예. 나방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가 있으면 예, 예. 저런 녀석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현무 씨가 그냥 약간 살아있으시네, 아직 동심이. 근데 그러기에는 저게 덩치가 크니까 뭐 누구 눈에라도 띄지 않았겠어요? 자, 가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독수리잖아. 아니야, 저게 무슨 독수리야.
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요, 마치 익룡처럼 긴 목과 긴 꼬리에 몸통만큼 큰 날개를 가진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날개를 펄럭이며 산봉우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그리고 영상 속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희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긴 꼬리가 달린 익룡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익룡이 살아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니 뭐 익룡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 영상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돌연변이일 수 있지. 뭐해? 새. 어떤 새? 그것까지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거든요. 아씨. 아, 왜냐면 요즘에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네. 어. 그래서 새가 꼬리가 길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거 공작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익룡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가 중국에서 또다시 목격이 됐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뭐지? 하계잖아. 오! 이게 무슨 하계야?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이렇게 돼! 물고기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장가계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 역시 긴 목과 긴 꼬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찍은 데가 장가계 아니에요? 장가계죠. 그죠? 네.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새 토르크인가 그 녀석도 익룡하고 좀 닮았잖아요. 아, 그 주인공들 타고 다니는 거? 네. 네. 그러면 그 영화 제작자가 장가계 보고 쟤를 보고 힌트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 저게 저 관광객들이 저걸 찍었다는 얘긴데 저렇게나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한 명이 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제가 저게 3일 있었거든요. 어. 3일 내내 장가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3개 이상 있다 그러면요.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가진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어, 그렇죠.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헬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m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은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에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그렇죠.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른. 붙일 거야? 깎는 건데도 붙이는 그러니까, 건 안 되죠.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뭔가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부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 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아니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그렇다면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숙아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40cm의 주거지역은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골룸.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된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배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그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야,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재련 이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나.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라. 근데 전기로 만든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게 돌도 안 갈아 쓰던 데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어?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어?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네.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요.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니,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번개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아이 옆에 나타난 뭐뭐뭐.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두 살 된 아기 베나미를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유, 그러지 마. 자, 어머, 어머, 저거, 어머.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자체가. 야,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공 마을에서 나온 유골 사이즈네. 아, 이란에서 오신. 아, 네.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아,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라는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듀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어,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 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듀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듀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유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어,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작아졌는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네.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아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베나민을 하고. 베나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두렵죠. 완전 무섭지. 완전 아, 이상하지. 그치. 저기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베나미는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학자들도 당황하게 한 괴 생명체. 이번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큰 논란을 일으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죠. 뭔가 누워있는 저기 양쪽에 이렇게 팔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약간 네. 그거 같아요 지금. 뭐요? 거기 잭 스페로우 나오는 캐러밴의 해적이 나오는 문어 얼굴. 아. 아. 이거는요. 2016년에 멕시코 게레로주의 해변가에 떠밀려온 한 생명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생명체는요. 온몸이 흰색과 회색으로 덮여 있고 몸 길이만 약 4m에 육박. 당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사체가 부패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체를 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라며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비정상적으로 부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의문인 것은 부패하면 사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상아리만큼 이 생명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건 이상하다. 이게 통으로 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부패돼서 지금 흘러내린 후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아니, 고래 아니야, 고래? 아니 그러면 고래 사체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가스로도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났다? 전혀 그게 없다라는 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당시 해안경비대는 이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지라 난관에 봉착. 해부학적으로는 오징어류인 것 같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향유고래의 머리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네요. 괴생명체를 조사한 해양학자들은 거대 오징어 혹은 고래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해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를 떠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전문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가 이상하다 했으면 뭐 우리 더 이상하죠. 뭐 아니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세상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미스터리 생명체. 어쩌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두 기자님은 도비 프리! 영화 해리포터석 진 요정 도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아, 저 안 믿었었는데 아까 저 오 기자 기사를 보고 나니까 뛰어가네. 네,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포터도 덕후기 때문에 도비의 존재를 믿고 싶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리우드가 아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도비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세요. 어, 그림자는 나왔어. 어? 자, 어때요? 박수를 치면서 가죠. 어떻습니까? 왜 웃죠?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라니.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라니요. 이거야말로.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작은데? 할로윈에 아이도 장난치잖아요. 아이라고 보기에는 팔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 잘 봐봐. 실 같아. 아, 왜 못 믿는다는 거야? 걸음걸이 자체가 너무 과장됐어. 장난치려는 의도가 너무 좁아.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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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감사한 모습, 게다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듯 신나 보이는 저 경쾌한 발걸음, 도비 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어. 아니면 네. 아니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수도 있지. 문제의 영상 속 괴생명체는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비비안 고메즈가 우연히 집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메즈는 일요일 아침에 카메라에 찍힌 이런 걸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개가 서서 갔나? 그 개가 서서 간 거라면 오히려 난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 아니, 비슷하잖아. 저 개가 서서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더 저기 구독수가 더 많이 나오지, 조회수가. 뭔가? 개가 이러고 다니면. 개가 그렇게 서. 개가 박수를 치고 간다고? 아니 가끔 영상. 아니 대소리를 해야지. 가끔 영상 보잖아 그런 거. 아이. 도비는 어쨌거나 조앤 케이 롤링이 만든 존재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누가 약간 할로윈 장난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고메즈 아들이 머리에 반바지를 거꾸로 쓰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던데. 에이, 도비가 어딨어. 영상 조작했네. 그러나 고메즈는요. 저는 영상을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요. 누리꾼 수사대들 역시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비에 이어서 또 다른 전설 속 존재가 등장해 아르헨티나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17년 10월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의 한 마을. 조용하던 마을에 한순간 울음 섞인 소녀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우부짖네. 산책 중이던 두 소녀.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다가오자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던 겁니다. 뭔가 되게 겁에 질리긴 했는데? 그리고 소녀들이 말한 고블린은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서양의 전설 속 요정으로요. 말이 요정이지 고블린의 취미자 특기는 인간들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애기들은 더 저런 걸 다 믿을 나이니까 정말 고블린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블린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 8개월 전인 2017년 2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축구를 하던 소년들의 곁으로 다가온 괴생명체. 저기 뭐죠? 저기 뭐예요? 저기 어깨도 있고 그죠? 다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약간 뭐지? 그런 모양이네. 근데 자꾸 애들만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고블린이 그러면 아이를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고블린은 특히 어린이들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 엄마들의 단골 멘트가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고블린 온다. 서양 아이들에게는 망태 할아버지급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이들을 공포로 빠뜨린 고블린 대소동. 정말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고블린이었을까요? 전설의 괴물이 나타났다.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와, 큰일 쪽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하.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지난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에서 마지막 원시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두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아, 극지방 아닙니까?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남극! 아, 그걸 틀리네. 북극! 어디야? 기억이 안 나. 그 평 그거?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2, 30미터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다섯 개였어요. 일본의 남극해양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링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링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오리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링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정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 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링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 호주 의문의 괴생명체.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의 위엄을 보여주는 나라 호주.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는 캥거루, 코알라, 쿼카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말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호주에서만 나고 자라는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자, 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지역의 데인트리강은 열대우림과 강을 탐험하며 신비한 호주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8월 야생동물 관찰 관광회사를 운영 중이던 데이비드 화이트는 데인트리강에 서식하는 야생 악어를 찾던 중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세요. 이게 뭐야? 엄청난 물체가 슥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입 같기도 해요. 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악어인가 악어인가. 어디가 입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입인 거지 이렇게. 생김새를 보아 악어도 고래도 아닌 듯했는데요. 뭐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는 진흙 밖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진흙 속으로 미끄러지며 숨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해저 괴물 아니야? 네스호의 괴물만큼 무서운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저게 저렇게 찍혔으면은 일단 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데인트리강 일대가 야생 악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괴생명체 역시 악어일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 괴생명체를 발견한 화이트는 진흙에 서식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물고기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물이 아니라 너무 진흙탕 한가운데. 그러니까 악어 전문가도 악어가 아닐 거라고 얘기한 거는 악어는 사실 뭐 강이나 호수에서 그렇죠. 그런데 살게 마련인데 악어는 아닌 것 같아. 진흙에 그냥 구덩이 쑥 들어간 거잖아. 뭐냐 이거. 그 얘는 이제 진흙 밑에 있다가 뭔가 숨 쉬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호주에는 뭐 워낙 신기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연구가 안 된, 발견 안 된 새로운 생명체이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주 데인트리강 진흙에서 발견된 정체모를 괴생명체. 혹시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는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두 기자님의 영국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습니까? 영국. 영국하면은 그 네스호 아니에요? 네스호? 네스호 괴물.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네스호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저 그림 이렇게 딱 수사이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즈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맞죠.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즈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즈강의 내시.
괴생명체의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내실한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저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야,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어?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크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면 가까이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모가 살았다는 증거들. 이번엔 2019년 4월 30일 인도 군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야? 저 뭐 발자국이 지나갔죠? 그죠 그죠. 툭툭툭툭 이렇게 찍혀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 있는 게 너무 큰데. 엄청 큰 발자국이죠. 근데 저 정도 뭐 코끼리? 인도에 코끼리 살잖아. 곰? 그리고 인도군이 이 거대 발자국 사진과 함께 남긴 글. 2019년 4월 9일 마칼로 베이스캠프에서 신화 속 짐승 예티의 신비로운 발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예티가 뭐죠?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서린 빅풋이 있다면요.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키 최대 2m에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다는 전설 속 서린 예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899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예티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1년 러시아 예티 손가락 화석 발견, 2011년 러시아 지방정부 서린 예티 존재 발표, 2012년 시베리아에서 예티 포착, 털 조사, 히말라야, 시베리아, 러시아 등에서 예티의 목격담과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인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네. 근데 이게 개인의 목격담이 아닌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도군은 해당 발자국의 길이 약 81cm, 폭은 약 38cm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니까 허우맹랑한 얘기를 살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발자국도 발견됐으니 금방 실체를 드러낼 듯. 전설 속 설인 예티가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설 속 설인 예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히말라야의 깊은 어딘가에 정말 예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누군가는 직접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아,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서린? 봐야 봐.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뭐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이 됐지?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당황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될 것 같은데. 네. 어, 이상하다. 저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어,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아, 곰이네요. 정말 죄송한데 네. 대부분의 저런 사막곰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요.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깼나 보죠. 밤인 줄 알고 나왔을 거예요. 불면증. 아니, 뭐 곰이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자꾸 사람들이 빅풋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나 곰인데. 그리고 먹이도 없잖아, 요즘에. 네. 배고파. 최근에 딱 우리 그 방송 막하기예요. 예.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버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이어온 가운데 누구보다 빅풋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빅풋의 정말 진심인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어허. 올해 3월 이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빅풋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줍시다. 원티드야? 300번이면은 원티드 할 만하죠. 네. 잡아와라 그러면. 무려 오클라호마주의 하원 의원인 저스틴 험프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야생동물보호소에 협력하에 빅풋 수색 시즌을 정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을 표시한 지도와 빅풋 추적 라이센스도 발급. 그리고 빅풋을 잡으면 자그마치 24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잡고 나서 거기서 오프닝하시죠. 네. 어, 괜찮네. 네. 8억씩 나눠가지고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 공에 따라서 네. 좀 더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반을 가져. 아니, 그런 게 어딨어. 3분의 1로 해야지. 뭐, 좋습니다. 뒤에 빠져있으려고 그러지. 어. 무서워. 누가 봐도 뒤에 빠져있을 거기 때문에. 찍고 있을게요. 네. 증거 영상을 또 잡아야 돼. 정 기자님이 앞장서서 네. 하는 걸 저희가 찍겠습니다. 털도 많으니까 나랑 네. 교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빅풋 수색법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평화롭게 빅풋을 대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요, 빅풋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반드시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현상금을 게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채로 잡아 저렇게 큰 애를. 아니면 빅풋한테 그래. 저기 딜을 걸 수 있죠. 아, 너도 얼마 띄워줄게? 그렇지, 그렇지. 띄우지 마서 응. 6억씩.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빅풋에 진심인 거예요? 사실 오클라호마주는요,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 수색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덤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도 현상금이 이제 안 걸려있다는 거죠. 안 걸렸어? 법안이 통과됐어야 이게 예산을 따서 현상금이...
뭐 안 걸렸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그 참.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저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지. 인류가 오랜 세월 쫓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숨바꼭질 중인 빅풋. 빅풋들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빅풋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살짝 저에게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그리스 신화 속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섯 개의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케토가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자, 그런데 이 괴물들이 상상이 아닌 괴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언론 매체에 들어온 미스터리한 제보 한 통.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다른 해양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오호. 그가 이토록 흥분한 이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코르프 섬으로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버트슨은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신비로운 형광 청색 물빛에 감명받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곳 저곳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하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 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는 돌고래인데 이게 돌고래는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 저 모양이 절대 돌고래는 아니죠. 얼굴은 하마 얼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생김새로 봐선 부리고래 비슷한데. 아니야,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이 이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물학 박물관 소장 역시 사진 속 괴 생명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까 멕시코 해안에서도 괴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뭐 신비로운 생명체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뭐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좀 가미시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스 바다 속 괴 생명체. 정말로 그리스의 바다 밑엔 고대 신화 속 신비의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